유동성이 현대사회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과 물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보와 자본까지도 전 세계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주 현상도 이런 모빌리티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 공감 인터뷰에서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원의 신인섭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빌리티 인문학. 조금은 생소한 그런 학문의 이름인데요. 인문학을 모빌리티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좀 일반적으로 모빌리티 하면은 무인 자동차와 같은 네. 첨단 이동 기술을 떠올리시는데요. 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모빌리티는 이동 과학 기술 분야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고도화된 이동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 인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모빌리티 기술 사회에 사람들이 적응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틀고 운전을 하는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풍경에 대한 감수성이나 길눈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동기술이 발달하면서 변화되는 인간과 사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이를 인문학적으로 파악해보자 하는 것이 모빌리티 인문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모빌리티의 그 전통적인 개념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면서요. 네네. 예를 들어서 대항해 시대에는 선박 건조기술과 항해기술이 세계의 지배권을 가늠하고 네. 교류와 왕래를 촉진했었습니다. 오늘날은 비행기,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과 또 이동통신, 네트워크 등의 모빌리티 기술이 이동성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대 문명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이동성, 모빌리티인데요. 네. 비행기나 자동차, 인터넷, 모바일 기기 이런 등등의 첨단 기술이 이게 좀 중요한데요. 사람과 사물, 정보의 대규모 이동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즉 인간의 생활상은 물론 사고방식까지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모빌리티 인문학은 이와 같은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공진화, 뭐 서로 같이 진화해 나가는 것을 상황을 기반으로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뭐 정부의 대이동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원 지난 2018년에 출범을 네. 했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건국대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원은 2018년부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국가가 국내 인문학의 성장 동력을 부양하는 인문학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창의 도전 과제에서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공진화에 기초한 모빌리티 인문학. 공진화? 네. 공진화가 서로 뭐죠? 같이 진화한다.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공진화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모빌리티 기술의 진화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너무 막 나가지도 말고 또 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네. 결국은 뭐 이동통신이나 뭐 요즘 또 AI, 인공지능 네. 이런 것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개발이 네.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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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은 현재 그 건국대 아시아 디아스포라 연구소장도 겸하고 계신데 네. 이주 현상도 이제는 그 이 디아스포라의 네. 그런 문제, 다문화의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네. 모빌리티 관점에서 네. 이주 현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원은 이제 2007년에 설립돼서 10년 넘게 이어져 온 아시아 디아스포라 연구소, 방금 말씀하신 아시아 디아스포라 연구소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시아 디아스포라 연구소는 이를테면 일제 강점기 시대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로 이주한
한국계 재해 동포나 또는 최근에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다문화 가정 등을 중심으로 사회 문화적인 문제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근데 내외발적으로 발생하는 디아스포라와 아시아라는 지역의 관점에서 인간의 이동 그리고 그를 둘러싼 현상을 탐구하는 데 이제 주력을 해온 셈이죠. 그런데 네. 하지만 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서 만물의 여러 가지 사물의 일상적인 이동 상태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인간적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체제와 다른 혁신적인 연구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단순히 인간의 이동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 사물, 관계 이런 것들이 이동을 서로 같이 하는 요소들이라고 하는 네. 사고의 범위를 확장해야 될 그런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네. 뭐 정보도 이동을 하는 거고요. 네, 네. 사물도 네. 같이 이동을 하는 거고. 요즘 이제 모빌리티 기술이 발달하면서 앞으로 이제 국경을 넘는 지구촌의 그 이주 행렬 더 네. 활발해질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면 이 이방인들과의 갈등도 좀 더 네. 심해질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사람의 이동만을 다루는 것이 디아스포라나 다문화 연구였다고 하면 모빌리티 네. 연구는 사람이나 관계나 정보, 사물, 테크놀로지, 이동 이런 것을 함께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 대 사람으로 다 갈등 양상을 만들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이방인과의 갈등이랄까 사람과 사람의 속성만을 보는 관점 이것이 종래의 이제 개념이라고 하면 차별을 낳을 수 있겠네요. 네, 모빌리티 네. 패러다임은요. 이동 능력, 이동하는 대상, 이동에 내재된 사회적 위치성, 계급이죠. 계급성이죠. 또 이동에 의해 생기는 지리적인 변화. 요 네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자주 만나고 접촉하면 그 상대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조화롭게 살 수 있으면 이상적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해서 그렇지 원래 다양한 차원들의 이동들이 있어서요. 한국이 좋아서 여행을 와가지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가는 관광객 네. 마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학생들이라든가 주재원, 고급 돈의 유치와 같은 이런 국면들은 갈등보다는 조화로운 관계를 맺기가 쉬운데요. 네. 실상 이제 뭐 제주도 관광 자원화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또 거꾸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갈등 관리 요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게 됩니다. 수입을 얻기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되는 측면과 자연이 고갈되는 측면들 이것이 미래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이런 문제들이 모빌리티 연구에서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들인데요. 고향을 떠나서 한국에 집을 짓고 사려는 분들에 대한 관계 맺기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다고 하는데 다문화 소통 교육 어떤 교육인가요? 네, 다문화 소통 교육 전공은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네. 대학원 과정입니다. 야간 대학원 과정인데요. 네. 이 대학원에서 수료를 할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전공 명칭을 다문화 소통 교육이라고 정한 이유는 네. 다문화라고 그랬을 때 다문화가 있고 다문화가 아닌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양상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것 같다. 좀 그것을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서로 같은 다양한 문화들끼리 소통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문화 소통 교육 전공을 개설을 했고요. 네. 그 원생들은 이제 교사라든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분들 또는 사회봉사라는 뭐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계신 분들 또는 다문화 지원센터 이런 데서 전문가로 활약하는 분들 또는 한국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수자들 이런 분들이 원생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특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까지는 문화적인 이유라든가 피부색이라든가 경제적인 자원의 분배 등이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이번 경우는 재해의 이동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해의 이동성.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재해. 이동하는 거죠. 재해죠. 네, 모빌리티 연구 분야에서는 모빌리티 개념과 함께 인모빌리티라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모빌리티. 인모빌리티는요. 이동성에 반대되는 부동성. 즉 움직임에 제약을 받거나 이동하지 않는데 못하는데 않거나 못하는데 따른 현상들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격리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거나 특정 지역에 출입이 제한되거나 뭐 국가라든가요.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재해는 모빌리티 연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요. 이때 실상과 다른 담론들이 유포되어서 사실과 다른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즉 이주자들이 늘고 다양한 문화 접촉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 쌍방간이나 다자간의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셨다고요? 이런 국제학술, 교류, 협력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국제학술대회에서 작년에 개최한 것은 이제 세계학술대회였습니다. 그래서 15개국에서 네. 100명 이상의 학자들이 한국에 방문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학술대회를 열었는데요. 네. 매년 10월 말에 똑같은 학술대회를 열어서 전 세계의 모빌리티 학자들이 10월 달에는 한국에서 모빌리티 세계학술대회가 열린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아시아에서는 모빌리티 인문화 연구를 가장 처음 시작하는 기관이고요. 모빌리티 연구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 영역별로 있는 모빌리티 네트워크들과 함께 저희들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네트워크로서 전 세계 네트워크 구축을 함께 해나가고자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대한민국 그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GNP 다문화라고 해서 우리보다 GNP가 낮은 국가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는 다문화로 차별하고 GNP가 높은 나라 출신에서는 다문화라고 보지 않는 그런 그 인식들이 많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제 중심 사고나 황금 만능 사고, 일변도의 사고의 틀은 국격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든요. 네. 그 모빌리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각, 이것이 교육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릴 적부터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고 우리와 다른 이질적인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존중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물론 각 부처, 정부 부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있고요. 법무부는 국경관리 입장에서 국민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역량을 쏟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도 정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이주 관련자에 이주 근로자에 대한 인권 향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이 방송도 네. 마찬가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들은 사람 개인의 속성 중심에서 벗어나서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보다 열심히 연구하고 사회적인 아젠다로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모빌리티 이동성이라는 게 시대에 요즘 그 시대의 핵심적인 또 가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주 현상도 모빌리티 관점에서 바라봐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감 인터뷰 건국대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원의 신임섭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